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풀아웃4 모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지컬? 아니, 그런 거 말고. 피지컬은 물론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그 게임을 하면서 정답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정답이 무엇이냐? 분위기입니다. FPS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몰입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모드입니다. 야투경. 자, 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뀌는지 분위기가. 자, 이렇게 바뀝니다. 야투경. 진짜 야투경처럼 바꿔주는 모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야투경을 쓰고 한번 전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딱 봐도 분위기가 엄청 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야투경을 껐을 때 야투경을 키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이렇게 그 뭐 실제 야투경도 사실 실제로 막 빛이 막 그렇게 없으면은 원래 좀 안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인다고 하긴 해요. 물론 엄청 비싼 야투경 쓰면은 진짜 잘 보이겠지만은, 물론 이게,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두운 곳을 한번 봐보죠. 야투경을 켠 상태입니다. 지금은 야투경을 끈 상태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주변이 봐봐요.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야투경을 켜볼게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진짜 어두운 곳은 안 보이긴 해. 이게 원래 실제 야투경이 이래요. 그치 그치. 지뢰 있구요. 자, 챙기고. 근데 진짜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지. 야투경을 키면 어느 정도 보여. 근데 딱 이렇게 플래시를 키면은 더 잘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자, 그러면은 차라리 이 모드 설치할 바에 그냥 야투경을 끄고서 그냥 플래시 라이트만 키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물론 좀 잘 보이긴 해. 잘 보이긴 하고요. 잘 보이네? 잘 보여. 근데 자, 봐봐요. 야투경을 켜봐. 키면은 더 잘 보여. 더 잘 보여. 더 잘 보이죠? 쏴버려. 이건 근데 어쨌든 분위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거를 키는 게 좀 켜도 잘 보이긴 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좋잖아. 진짜 뭔가 진짜 야투경을 쓴 것 같잖아요. 야투경을 지금 현실감. 그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실외로 나와보면 봐봐, 이래. 진짜 야투경 쓴 것 같아. 그치, 바로 현실감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 자, 끄면은 이렇습니다. 근데 키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빨리 좋잖아. 제가 빨리 좋다고 말해요. 빨리 분위기 좋죠? 느낌 좋지? 봐봐,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 여기가 실외입니다. 실외. 자, 여기는 지금 밤이고요. 야투경 끈 상태. 자, 그럼 한번 켜볼게요. 야, 이거거든. 잘 보이지? 진짜 잘 보이지? 봐봐, 저런데 안 보입니다. 확대해야 그나마 보이잖아? 안 보여. 잘 보이죠, 이제. 식별이 잘 되지. 슬렌더 있고요. 좋잖아. 좋고요. 진짜 한번 설치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열상을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열상을 진짜 추천드린 이유. 이렇게 안개 낀 거. 안개가 이렇게 자욱히 낀 곳에, 자, 이게 열상은 진짜 같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거든. 아, 근데 땅이 너무 안 보이네. 이거는 불킬까? 불켜. 나버려. 적의 위치를 찾기가 진짜 좋아집니다. 일단 몰입도 오지고요. 근데 잠깐만, 안개가 꼈구나.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전에 할 땐 안개가 잘 보였거든? 안개 꼈을 때? 어, 잘 보이네? 이게 방독면을 안 닦아서 그래. 잘 보이고요. 벽 통과해서는 안 보이지. 아니 근데 원래 열상도 벽 통과하진 않지 않나? 성능 좋은 건 통과하나? 자, 열상입니다. 자, 열상이 자, 우리 강아지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열상을 끈 상태. 열상을 끼면은 키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왜 이렇게 보는 게 쉽지는 않아. 사실 막 엄청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진짜 리얼리티가 사는 그런 느낌이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빛나는 부분도 이렇게 열상으로 빛이 올라와 있고요. 뭐야, 얘 살아있고. 이것 봐, 가까이서 보면 이런 분간도 가능해. 멋있죠? 멋있죠. 좋고요. 자, 이거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거 별로야? 별로면 그냥 소개 안 할게요. 그럼 별로면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 별로면은 소개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의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 어떤 XM2010이 필요하고 그 USP는 옵션입니다. USP는 이거 그 위에 쓰는 거 있죠. 이 기능일 뿐이기 때문에 그 콜 오브 듀티 모던에 나왔던 그 야투경이고요. 사실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일단 XM2010을 설치하신 다음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는 법 다들 아시죠? MCM에 들어오셔서 XM2010 핫키를 일단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하셔야 되는데 이 위에 거는 그냥 안 쓰는 걸 추천드리고 화이트 열상 그 감지 열상 스코프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 단축키를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그런 뭐 어떤 모드가 아니라 그 리쉐이드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리쉐이드에 그래픽 효과를 써가지고 좀 현실적이게 바꿔주는 그런 모드예요. 한마디로 그냥 모드라고 해도 되나? 모드긴 모드지? EMB도 모드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픽 효과를 추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리쉐이드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밑에 설명란에 같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받은 거를 설치하신 다음에 키는 그 여기 설명 나올 거고요. 따로 키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뜨면은 여기에서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아까 그 지정했던 단축키 있죠? 그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앞에 보시면 그 TV라고 써있는데 이게 열상입니다. 그 TV란 뜻이 서멀 비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상을 쓸 때는 이 TV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MV는 나이트 비전,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 기능 있죠. 기능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여기 핫키 지정해주는 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그 XM2010 그 지정했던 단축키 있죠. 그거를 지정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TV니까 써멀 비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아까 그 열상에다 했던 단축키를 여기다 지정해주시면 돼요. 지정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따로 저장하는 게 없고 그냥 여기다가 한번 등록해 주시면은 그냥 알아서 저장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리쉐이드를 쓰면은 좀 약간 다른 문제도 좀 약간 생길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댓글로 따로 물어봐 주시고요. 이게 좀 얘들아 날아갈 준비 되니? 얘들아 일로 와. 이리 오렴 다들. 날아가자 얘들아.